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속에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관용어로 가끔 쓰는 단어죠. 제가 그냥 좁은 문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은 제 옛날에 읽었던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 이 생각났어요. 뭐 청춘에 이룰 수 없는 사랑, 뭐 다가설 수 없는 애틋함, 참 어려운 일이다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문에 가끔 등장하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입시 여전히 좁은 문, 뭐 취업 좁은 문을 뚫어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의 사용을 보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원하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런 의미로 시사용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용례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던 좁은 문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영 다르죠. 자리는 적고 찾는 이는 많아서 경쟁에서 뚫어내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은요 성질이 다릅니다. 금기여서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경쟁은 없지만 누구든지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금은 주님께서 권면하신 그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어요. 13절 1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냐 큰 문이냐, 협착한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다수가 가는 길이냐 소수가 가는 길이냐, 쉬워 보이는 길이냐 어려워 보이는 길이냐.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은요 한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쉬운 곳 가고 싶어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쉬워 보이고 남들 다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기 쉽고, 오히려 남들은 가지 않지만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주님은요 이런저런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셔요.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논조입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생을 하라는 겁니다. 손해본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진 장소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마 선포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어디입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칭해진 황제의 기념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명에 가이사의 이름이 덧붙여진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였으니만큼 그곳으로 가는 데는 아마 큰 길이 뚫려져 있었을 겁니다. 문은 컸을 것입니다. 번화한 도시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아마 번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황제의 방법, 황제의 논리였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까? 바로 힘으로 눌러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는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힘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넓은 문처럼 보이고요 승리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의 상식과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 영원의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남들 다 하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다른 시각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기가 딱 좋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이득처럼 보이고요, 거기를 따라갈 것처럼, 따라가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다수의 편에 거기에 서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깨어있는 소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떴을 때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며 손해보고 소수만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제일 큰 주의점이 넓은 길이 바로 옆에 있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을 따라가면 넓은 분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 풍조는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따라가도록 가르쳐요.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남들 다 그런다, 관례다, 그 길이 편하고 좋다, 튀지 말아라,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풍조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가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의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세상 풍조는 넓게 열린 문, 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크고 열려있는 그 문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 순식간에 넘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 그냥 흔히 주어지는 여러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고착돼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현실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금방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세상 풍조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요즘 단어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보여요.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차니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그 귀찮은 것이 습관화된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신조어인데. 근데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 그냥 귀찮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 내리길 싫어해요. 결정을 미룹니다. 그런 행동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심층에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냥 흐른 대로 놔두다가 남들 하는 대로 다수를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대신해 주겠지, 조금 지난 후에 대세가 기울면 따라가야지, 그런 풍조입니다. 최소한 실패하지 않고 중간은 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주저앉아서 미루면서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넓은 문 사고예요. 내가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찾아서 힘써서 애쓰려고 하지 않고 남들 하는 길을 쉽게 따라가는 풍조입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복된 길을 걸어가고 그 복받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개척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남들 다 하는 길을 쉽게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면 남들 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 만연한 세상 풍조를 대변하는 말로 루키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다는 룩에다가 이즘을 붙인 말이에요.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가늠한다고 믿고 외모에 집착하는 풍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외모 지상주의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뉴욕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였던 세파이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용어를 썼어요.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모가 연애, 결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함으로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풍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런 말이 우리 마음껏 나와요. 정말 그렇잖아요. 다들 외모 보잖아요. 성경에도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풍조가 조금 극단적으로 되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합니다. 살을 빼고 몸짱, 얼짱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형수술이 점점 확대됩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외모를 고칩니다.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기를 갑질 뿐만 아니라 명품을 선호해서 그 명품이 자신의 인품이나 자신의 격식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몸을 가꾸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누군가 폭로를 했는데 헬스 트레이너 중에서 약물 안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약을 써서라도 근육을 키우고 그걸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넓은 마인드예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기피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확실히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가다듬어지고 삶의 향기가 풍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각고의 노력과 결단과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그 길로 잘 가지 않아요. 근데 당장 얼굴을 고치고 몸을 좀 불리고 명품백 하나 들고 그러면 내가 바뀐 것처럼 살짝 위장 포장됩니다. 그게 쉽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꾸고 내 인생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서 즉각 효과를 보겠다는 것, 그것이 루키즘입니다. 넓은 문 사고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멀리 보고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있는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참 얼마나 고생했으면 삶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그것도 넓은 문 지향적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날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죠. 커다란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죽으면 끝이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넓고 쉬운 문처럼 여겨져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시도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고난을 이런 방법으로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그것만이 회복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면요, 지금 시대로 볼 때에 마음이 무너져서 죽어도 몇 번은 죽었겠다 싶은 사람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미워함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해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여주인의 모함으로 죄수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몇 번이라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의 배반, 식구의 배반, 주인의 배반.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종으로 있었던 죄수로 있었던 상관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죠. 장인에게 미움받습니다. 모든 지위가 박탈됩니다. 가족도 뺏깁니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한 12년 동안 정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디는지 몰라요. 위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추적다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켰던 부하들에게서 배신당할 뻔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아, 내가 죽으면 편하지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죽으면 사울이 추적을 멈출 텐데 나와 함께 있는 이 600명과 그 식구들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고 위기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장군감으로 훈련되는 그 고난의 광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해야지 당장 쉬운 길을 가려 하면은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이었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한 아이를 아예 안 낳는 경우 많고 아예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많고 둘 낳는 것이 신기한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해도 좀 되는 게 있어요. OECD 최저 수준인데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거든요. 청년층이나 젊은층 얘기 들어보면 삶이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3포, 4보, 4포, N포 해서 결혼, 출산, 연애 다 포기하고 산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언론은 그것을 막 확대해서 막 들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세상의 풍조에 다를 바 없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내가 힘들고 수고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풍조나 생각에 젖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창세기 1장 28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 낳거나 키우는 데서 부담감이 있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있구나. 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세속적 풍조와 사고방식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라는구나. 사단마귀야, 이 악한 생각은 물리치고 떠날지어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안 생기고 힘든 집안도 있어요. 그럴 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옵소서. 속히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양육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세상 풍조 따라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에 물들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울 때 돈도 많이 들어요. 수고도 많이 해요.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인격과 삶이 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게 키운 자녀가 나중에 큰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주님께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가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3.1운동 할 때 그 민족 선조들, 우리 민족 대표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제의 고난을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독립선언문 휘날리고 만세했다고 해서 나라 독립이 안 되는 거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냥 뒷전에 서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더라도 좁은 길로 가겠다, 좁은 문으로 가겠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선포를 하겠다 결단했고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다시 조명되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훈장도 선포되고 있고 그들이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문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을 볼 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로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앞서간 사람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역사는요, 넓은 문 선택한 자의 말로와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저기 조카였던 롯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둘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하면서 그 둘은 갈등하지 않아요. 종들이 서로 싸웠어요. 좁은 땅에서. 내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리라. 선택의 결정권을 줬어요. 자, 창세기 13장 11절을 보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자, 이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반대쪽은 척박한 곳이었어요. 좋은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택합니다. 거기 살다가 점점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 성이 불로 멸망당했고 평생 모은 모든 재산과 관계는요 불에 타타 없어졌습니다. 넓고 좋은 곳을 택했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쟁 자리에서 보니까 아말렉이 되지 말을 참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 진멸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물건도 짐승도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것은 남깁시다. 자, 그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따를 것인가. 당장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앞에서 기세등등한 군인들의 모습, 다수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사울이 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눈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쪽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론에 힘입어 왕위를 유지하며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의 말로는 실패입니다. 반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어떻습니까? 좁은 문 택한 사람 그들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궁중에 뽑혀갔습니다.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뽑혀온 엘리트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경쟁하는 장입니다. 그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남들 다 좋은 음식 먹고 우상에 바쳤던 제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니엘은요 분명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재물로 나를 더럽히고 이 제국의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현혹되지 않으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정결하게 그곳에서 순결을 유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승승장구하여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무리 그래도요 신경 안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라 결단한 것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도 그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며 그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승승장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의 젊은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고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습니다. 출세길도 내어 던졌습니다. 인정받는 길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질 않지만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했고 그것이 소중함을 고백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 거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울의 이름과 그가 남긴 글과 그의 삶의 태도가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는 어떤 길이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에 열린 길, 넓어 보이는 길, 큰 문, 그것이 날 유혹하고 남들처럼 살아라, 이리로 들어와라, 왜 너 혼자 튀느냐, 다 관례적으로 짓는 죄인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그 문으로, 그 길로 유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 바로 서면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지금 당장 내 앞에 희생이 닥쳐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에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앞에 당장 복이 없고 영원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열린 것, 큰 것만 추구하는 사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친 것처럼 보이고 좁아 보이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의 복이 예비된 그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주님 기뻐하시는 그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